안녕하세요. 논리 채인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겨울방학 꼭 이것만이라도 공부하세요입니다. 여러분,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단연 속도입니다. 읽기 속도. 지금 엄매를 기준으로 1등급이 89점, 2등급이 한 84점, 3등급이 75점이라는 점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읽기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거예요. 읽기 속도도 느린데 시험 문제는 어떤가? 읽어야 될 지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읽기 속도도 느린데 읽기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한들 1등급이 89, 2등급이 80점대가 되는 거예요. 올해 쉽게 나왔다고 하는데도 이 점수라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은 읽기 속도가 느리고 시험은 읽어야 될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국어의 본질에서 핵심은 읽기 속도를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암기하고 지식을 정리하는 건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읽기 속도를 높여라. 이 속도를 높여야 되는 본질 16페이지 80분 45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읽기 속도 훈련은 수능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기 속도가 빨라진다면은 모든 과목을 잘볼 수가 있어요. 일단 국어 읽기 논리가 되면 영어도 빨라지고요. 수능의 이제 본질은 탐구 영역도 읽기 능력을 물어보는 사고력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영역, 읽기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시험을 잘 보기는 어려운 그런 시험 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읽기의 속도를 높이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철학책 9권을 쓴 작가로서 작가들은 글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논리대로 읽는 법을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강의에서 독서 영역의 과제를 실제로 글쓰기 논리대로 1대1로 첨삭을 지도합니다. 비문학집을 읽어왔을 때첫 문장을 보고 다음 문장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 첫 단락을 보고 전체 글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핵심을 오른쪽에 정리해 오면 저희가 빨간 펜으로 일일이 첨삭 지도하면서 읽기 논리 속도를 1대1로 지도해서 속도를 엄청 높여주는 거죠. 글쓰기 원리를 토대로 글읽기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연습을 할 경우에는 기출, 즉 수능이나 6구 모의고사라는 게 좋죠. 사설 모의고사는 조금 논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수능이라도 내가 실력이 조금 낮은 편이라면 예전 짧은 수능 기출 지문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일단 처음부터 어려운 지문을 하기보다는 쉬운 지문으로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역시 문학도 보기를 잘 보면 그 작품들의 핵심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보기 지문 자체는 독서 영역이에요. 보기를 또 보기 범위 안에서 설명한 선택지 역시 비문학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만 하면 문학은 작품으로 가서 확인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보기에서 잡아낸 내용을 기준 안에서, 그러면 문학 푸는 속도가 확 빨라지고요. 그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문학 읽기도 많이 훈련했으면 시간이 모자라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6등급에서도 94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무언가 많이 풀겠다는 생각보다는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지문이라도 내가 읽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독서 속도를 올리는 훈련법을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저희가 하는 논리는 아까 글쓰기 논리라고 했죠. 첫 문장이면 다음 문장이 뭐가 전개될지에 논리적 기준, 범위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러면 첫 문장만 봐도 뒷 문장에 뭐가 나올지 알아야 되는 거고, 사고로 확정시켜서 첫 단락이 나머지 단락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 글쓰기, 논리적인 읽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현장에서든 인강에서도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습합니다. 경제 내용이 나오더라도 저는 경제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도 글쓰기 논리상 의문사를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걸 훈련을 하고 현장에서는 그것을 첨삭 지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시적인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그 범위 안에서 미시적인 문장들을 해석을 하고 중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을 선별하면서 읽어간다면 굉장히 빠르게 읽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글쓰기에서는 앞에 이 문장 범위가 나왔으면 뒤에 다른 문장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정해진 범주에서 뒤에 범주를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글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친구들 어렵지만 이런 사고로 전환해야 모든 과목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다른 선생님과 달리 여러 지문을 풀다가 아니라 한 지문이 뼈대가 완벽하게 보일 때까지 여러 번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놓친 것들이 보이고 흐릿했던 뼈대들이 완벽해지면서 이 글의 전체 구조가 보이면서 세부적인 문장들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문학 독해를 하면서 반드시 오른쪽에 핵심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내 구조가 스키마가 되면서 내가 앞에 읽었던 핵심 뼈대를 정리하게 되는 거고, 그 정리된 뼈대를 가지고 다음 단락을 또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 논리 구조 오른쪽에 요약 정리하는 걸 엄청 훈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그 요약 정리해오는 것들을 첨삭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논리 사고 과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교정해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서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이런 과정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해야지만 속도가 느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속도는 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국어에서는 읽기 속도다, 그러면 독서 영역은 어떻게 속도를 높이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제 캐스트 영상들을 보면 비문학 읽어 내는 논리를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빠르게 읽는지를 보여줄 거니까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예전에 있던 캐스트를 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 문학 같은 경우도 보기를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정답을 찾는지 그 논리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영상들을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캐스트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1등급을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논리에 탑승하십시오.